그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 10호, 19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기자님. 아유. 시작하자마자 일생이야. 아유. 일생 바닥이구나 그냥. 아, 진짜. 아유. 네. 자판기야, 자판기. 뭐, 지난 8월 9일 경상남도 창원 110번 시내버스 임채규 기사님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승객들의 늦은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슨 일인지 임채규 기사님은 정류장에 있는 승객들을 보고도 버스를 멈추지 않았고요. 아예 버스 노선까지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임채규 기사님이 버스 노선을 이탈한 지 약 10분이 지나서 도착한 곳은요.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황급하게 병원으로 향한 이유. 아, 쓰러지신 거구나. 어머머머. 반쯤 의식을 잃은 채 몸을 뒤틀던 청년. 어머머. 너무 놀라서 승객들은 이 남성을 에워쌌고요. 임진규 기사님도 버스를 갓길에 세운 뒤에 황급히 119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한 승객은 다급히 119 기다리지 말고 직접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빨리요. 정말 1분 1초가 급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동의를 얻은 임채규 기사님은 정류장 10개를 그냥 지나친 채 인근 병원으로 급히 방향을 바꿨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남성 승객 두 명은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요. 선생님, 좀 교육이 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 당황만 하면 안 되거든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쓰러진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병원에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 몰랐네. 저런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런데 그 뒤에 가슴이 더 훈훈했던 일은요. 승객들을 다시 한 분 한 분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환자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희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다 홀연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임채규 씨를 비롯한 20여 명의 승객들이 내일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작은 기적.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네. 티끌 모아 기적, 100원의 힘. 우리 기자님들 요즘에 네네. 1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마트 카트를 와, 100원은 진짜 할 게 없지 않나? 100원으로 뭐 하지 진짜? 100원으로 뭐 할 수 있죠? 뭐하냐?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이 100원으로도요 정말 위대한 기적을 이뤄낸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원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분을 찾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로 다소 황당한 이 광고를 올린 사람은요 당시 광주 서구청에 근무하는 김희만 계장님. 자, 그가 이런 광고를 올린 사연은요 휴가 나온 아들에게 고깃국을 끓여주고 싶었던 한 어머니가 형편 때문에 그만 고기를 훔쳐서 구속이 되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는데요. 그 기사를 본 김희만 씨는 불현듯 어렸을 적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연 책상 서랍에서 운명처럼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00원짜리 동전이었던 겁니다. 1999년 4월 광고를 통해 모인 1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하루에 100원씩 1인당 매달 3,000원을 기부하는 100원회를 결성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 회원 수가 무려 7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회원들이 17만 모은 기부금은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약 950명의 학생들에게 총 1억 4,770만 원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100원을 모아가지고. 17만 맞네. 운명이 한 거예요. 와. 야, 엄청난 액수가 모인 거죠. 그죠. 18년 전 100원으로 기적의 씨앗을 심은 김희만 씨는 지난 2008년 1톤짜리 트럭을 장만하셨고요. 동네 구석구석에 버려진 폐지나 병, 캔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고된 일이지만 계속 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쁘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하고 아름다운 100원의 가치, 다소 삭막했던 우리들의 삶을 희망의 빛으로 바꾼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간 이제 100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다라고 얘기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니까요. 아, 사실 이 100원 하나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어요. 모이면 무섭죠. 정말 이 마음이 모이면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네. 대단하네요. 손수레로 세상을 바꾼 청년. 눈비가 내리는 혹한의 날씨, 인적조차 드문 어두운 밤거리. 매일 그 길 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폐지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죠. 온종일 산더미처럼 모은 폐지를 다 팔아도 이분들이 손에 쥐는 돈은 약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전국에
약 17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 진짜 모르셨죠? 많네요. 진짜 많네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면서 이제 폐지를 줍던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을 선물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 사회공헌 모임 끌림의 청년들인데요. 2016년 4월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뭉치게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생각해낸 굿 아이디어. 손수레 광고를 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익을 드리면 되잖아. 오, 참신하다 아이디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참신하다. 그러니까 손수레 끌고 계속 길을 다니시니까 네. 그게 홍보가 되잖아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겠어요. 오, 아이디어 그렇죠? 좋다. 어르신들이 광고판이 붙은 손수레를 끌면요. 실제로 매월 약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데요. 그리고요. 청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폐지를 줍다 보니 특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방에 태양열 경광등과 안전 반사지를 부착해서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야, 저 위험할 수 있잖아. 저 밤길 위험해요. 저 아이디어 정말 좋다. 아우,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네요. 이게 사실 뭐 작은 조치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 생각의 기발함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거죠. 고민 많이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 전달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네. 사람이잖아요. 그 보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참 시각이나 야, 예, 이거 우리 할 얘기 있어. 예, 힘든 분들을 우리 둘은 할 얘기가 있다고. 어떤 우리들의 추억이 있거든. 야, 언제부터 니네 언제부터 니네 추억인데. 네, 우리 라디오 할 때 네. 시각장애인 분들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그분들 책을 못 읽으니까 네. 제가 가서 오디오 녹음을 하는 그 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걸 이렇게 읽었다라는 조회 기록이 딱 보이면 그걸 많이 읽었더라고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의외로 되게 저희 서점에도 그거 들었다는 분들이 꽤 많이 그래요. 할 수 있는 일로 기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 김소영 씨 뭐 했던 것 중에 어떤... 봉사요? 네네. 이제 많이 해야죠. 이게 김소영 씨 미래. 그게 연소. 제가 특종 발표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심쿵하실 준비하시고요. 사진 공개합니다. 아이고야, 발레판이 또 멋지죠? 모델이에요, 모델? 뭐야, 몸이.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바디라인을 자랑하는 이 남자들의 정체는요. 바로 파대 현장에 어김없이 달려 생명을 구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입니다. 야. 365일 24시간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이분들이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거침없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데요.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네. 몸짱 소방관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생겼구나. 네, 너무 멋있으시죠. 네. 이 따뜻한 나눔의 시작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소방관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시작한 서울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근데 이 대회에 참가한 이 13명의 소방대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서 제작한 달력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파상 환자들을 돕자는 거였죠. 멋지네. 아무래도 뭐 처음에는 휴일을 반납해서 촬영을 하시고 안 그래도 휴일도 부족하신데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이들의 멋진 선행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판매 수익금으로 모인 돈이 무려 2억 4천만 원. 많이 모였네. 네, 이 수익금이 중증 화상 환자 55명을 돕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네. 차라리 그 수익금으로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런 걱정, 우려의 말들이 있었대요, 시민들로부터. 그치만 작은 능력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전국의 수많은 소방관들이 서로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몸이 있다면 이번 특종은 누군가의 마음을 구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미국 조지아주 홀든의 가족들은 홀든의 7번째 생일을 맞아 반 친구들을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파티에 참석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홀든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쉽게 다가오는 친구가 없었던 겁니다. 외로운 생일 파티가 시작되려던 순간 갑자기 홀든의 아버지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아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달라고 SOS를 요청한 건데요. 이 간절한 부탁에 바로 Sure, why not? 외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바로 조지아주 웨어 카운티의 소방관들이었죠. 소방관들 천사들인가 하나 참 소방관님들은 대단해요. 정말 영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홀든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7살 홀든의 꿈이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기적 같은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전으로 이 홀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뭐 응급구조대원 그리고 경찰관까지 홀든의 생일 파티에 총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급의 멤버들이 이날 하루 세상을 구하는 대신 7살 소년에게 소방대원 배지 그리고 모자까지 홀든에게 안겨줬다고 합니다. 저기 쏘고 있어요 지금. 내 꿈이니까. 아, 회복이 해줬나 보다. 아, 정말 천사들이다. 아이고, 멋지다. 꽃장부터. 불과 6개월 전 미 전역의 언론과 SNS를 폭풍 도배하며 화제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스트 베어라고 불리는 곰인형인데요. 저 평범해 보이는 곰인형. 그 사연의 시작은 2017년 6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한 중고 마켓에서였습니다. 엄마, 저거 살 듯대요. 탕진이는요, 저 곰인형이 닦고 싶어요. 부인 앞이라고 열심히 하네요. 아유. 그녀는 그곳에서 딸이 갖고 싶어하는 곰인형을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인형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 뭐야? 뭐야? 곰인형. 아, 그 녹음에서 보내는 그 인형 그런 거. 메시지가 들어있는 인형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아마야의 가족은요 SNS에 곰인형의 사진과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로스트 베어의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 찾기 힘들 텐데. 자, 믿기 어렵지만은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페이지 홀긴 씨는 자신의 오빠가 딸에게 보낸 선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8년 전 군인이었던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게 됐고요. 하나뿐인 딸을 너무나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던 중 우연히 구한 곰인형에 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녹음해서 선물을 했던 거죠. 자,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왔지만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만다 필드 씨는 그 아이가 아빠의 소중한 메시지를 꼭 다시 듣길 바란다라고 말했고요. 당시 8살에 불과했던 이 소년은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만에 아빠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위로의 말을 좀 많이 건네지 않았어요? 뭐 생각나는 건 있는데 뭐 싫어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익숙해. 좀 아니 좀 오글오글. 네. 미리 좀 준비 좀 해놓고 있을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이제 힘드니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제가 차에 있었는데 아 내가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좀 안 된 것 같아 나는 이미.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송인으로서 나는 좀 이제 끝난 것 같아. 소영 씨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앞으로도 운전은 너가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치만 내가 영원히 네 인생의 헤드라이트가 되어줄게. 저 먼저 저 퇴근을 좀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여기 못 앉아있겠어요. 11살 시안부 소년의 마지막 샌드위치. 2008년 11월 백혈병을 앓던 11살 소년 브랜든 포스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고작 2주일 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소년의 마지막 소원은 엄마, 저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어요. 응?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11살 소년의 두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분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에게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줄 샌드위치를 만들자고 부탁한 거였습니다. 결국 천사 같은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엄마와 또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함께 힘을 모아 무려 200인분의 샌드위치를 만들었고요. 이 샌드위치는 시애틀 다운타운 노숙자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그런데 브랜드의 사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하나 둘씩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건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TV 방송국에선 노숙자들에게 나눠줄 식량을 모았고요. 또 수많은 격려 메시지와 함께 무려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00만 원 이상의 성금까지 모아졌습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브랜드님 만든 기적이네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침대에 누워서 겨우 몸을 지탱하던 브랜드니 설마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 겁니다. 이거 정말 기적인데? 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브랜든 화이팅! 이 소년 덕분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2008년 11월 21일 사진작가가 꿈이었던 11살 소년 브랜든은요. I had a great time. Until it's time, my time has come. Can I keep having a good time? 나는 마지막 인터뷰를 남긴 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천사가 되어 하늘로 떠나갔다고. 정말 천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네요. 야. 한파를 녹인 이스탄불의 기적. 어떡해. 아내를 위한 희생이에요. 네. 아내 바보 우상진. 오늘은 뭐 어김없네요. 예. 저희도 조금이고. 예. 터키 이스탄불의 한 쇼핑몰을 찾은 손님들은 연신 사진을 찍어댔는데요. 그 이유는 마치 동물원처럼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게를 몽땅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왜 이래? 저게 뭐죠? 귀여워요. 쇼핑몰 이런 데는 개나 고양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런 경우 많죠. 네. 이 쇼핑몰 곳곳을 동물들이 점령한 이유는 바로 극심한 한파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1월 기온 이상 현상으로 유럽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했는데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사람들만큼이나 길거리에서 오갈 데 없이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을 받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동물보호협회에선 동물들을 보호소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은 길거리 동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보호소로 데려가기엔 자원봉사자의 수도 또 장소도 마땅치 않았죠. 그런데 이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이 바로 터키 이스탄불 A쇼핑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요. 추위에 떨고 있는 12마리의 고양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냉기가 도는 바닥이 걱정되어서 골판지와 이불 등으로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이를 본 시민들 역시 상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길거리 곳곳의 동물들에게 이불과 식량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황무지에 기적을 심은 남자들, 아마존의 눈물을 닦아준 문화 대통령. 이번에 일어난 기적은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사진 잘 보시죠. 뭐요?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같은데? 황무지였는데? 그죠? 비포 애프터 아닙니까? 비포 애프터 정답입니다. 네. 저게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많이 변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황무지였던 이곳을 숲으로 탈바꿈시킨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두 사람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상 그 이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만들어낸 두 사람이요. 장애인이라는 사실인데요. 아이고. 양팔이 없는 지체장애인 자원치 씨와 시각장애를 가진 자하이샤 씨가 힘을 합쳐서 무려 15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15년 만에. 이렇게 자원치 씨가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하면요. 자하이샤 씨가 땅을 파고 묘목을 심는 건데요. 세상에. 말 그대로 서로의 눈과 팔이 돼주면서 이뤄낸 기적인 거죠. 총 3만 제곱미터 크기로 약 5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두 명이? 그렇죠, 두 명.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황무지 개간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들 앞에 닥친 첫 번째 시련은 묘목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심기로 합니다. 와. 그게 가능해요? 어머. 이렇게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야 겨우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꺾을 수 있었는데요.
마침내 1년 동안 약 8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800그루 가운데 살아남은 나무는 단 두 그루에 불과했습니다. 그치, 가지를 심었으니. 하지만 두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동이가 달린 막대를 턱과 어깨에 끼고서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무를 심고 또 심었는데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자 황무지였던 강둑이 이렇게 새파란 초원지대로 변하게 된 겁니다. 생활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약 36만 원이 1년 수입의 전부지만 숱한 고난과 실패를 딛고 만들어낸 숲이기에 나무를 절대 베어다 팔지 않는다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황무지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놀라운 기사 하나 더 연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브라질 제2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차로 약 70km 떨어진 과피아수 열대 우림 지역.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새들과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오지 중의 오지인데요. 이곳의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환경단체인 해과의 사무실에는 한 K-POP 가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가수 서태지 씨입니다. 어머? 여기에 서태지 씨의 사진이 걸려있는 이유는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태지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에 G사의 G땡 맵스를 검색하면요. 실제로 서태지 포리스트가 정식 명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서태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며 서태지 씨 팬들이 서태지 씨에게 선물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014년 12월 서태지 씨의 콰이어트 나이트 공연에서 특별한 영상을 상영합니다. 서태지 숲 인근에 서태지 매니아 숲을 조성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선 팬들과 뜻을 함께하고 한결같은 팬들의 사랑에 화답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2015년 1월 숲 조성을 시작한 서태지 매니아 숲은요. 총 3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4개 크기의 땅에 5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소년의 버킷리스트. 지난 2014년 영국에서는요, 10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약 55억 원 상당의 모금액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이런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실천한 소년이 당시 19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다는 건데요. My name is Stephen. 비록 19살밖에 되지 않은 서튼이 무려 50억 원이 넘는 모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버킷리스트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록 안에는 뭐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자기보다 큰 코끼리를 안아보기 같은 귀여운 소원들도 있었는데요. 이것들보다 스티븐 서튼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1위가 있었겠죠. 바로 10대 암 환자를 위한 100만 파운드, 즉 17억 원을 모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스티븐 서튼이 안타깝게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꿋꿋이 싸우는 모습과 함께 10대 암 환자를 위한 기부 활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튼은 환한 미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사진을 올릴 수 없게 되고 마는데요. 2014년 5월 14일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만 늘 긍정적이었던 스티븐 서튼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암은 별로지만 삶은 멋집니다. 비록 그는 떠나고 없지만 그가 남긴 희망과 기적은 지금도 10대 암 환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암은 별로지만 삶은 멋지다. 멋지다라는 말이 너무 멋지고 그리고 저 사진이 있잖아요. 정말 기분 좋아 보이는 그런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게 이 기적이 이뤄진 비결이 아닐까. 일본 기부 문화의 신트렌드. 요즘 이 머리카락 기부가요. 이웃나라 일본에서 아주 핫한 기부 방식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일본 헤어 도네이션 체러티, 약칭 JHDNC가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단체는 머리카락을 기부받아서 소아암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머리카락을 잃은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가발을 무료로 선물하고 있는 곳인데요. 일본에서 특히 이 머리카락 기부가 다시 인기를 끈 이유는
국내에도 영화 춤추는 대수사선 등으로 유명한 여배우 미즈노 미키 씨가 2016년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부하면서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 기부에 동참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요 해시태그 헤어 도네이션을 태그해서 별스타그램 인증샷을 남기는 등 인증 열풍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모인 머리카락은요 소아 의료용 가발로 제작되는데 기부받은 머리카락 30명분이면 한 명의 아이에게 맞춤 가발을 선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좋다.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나도 동참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포털 사이트에 머리카락 기부라고 검색을 하면요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등 뭐 여러 곳이 이미 나온다고 해요. 이 참고로 예전에는 퍼머나 염색 등 시술을 받은 모발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시술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근데 저도 이제 머리를 자르면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 기분 전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러면은 사실 그냥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저 협회에다가 머리카락을 주면 나도 변신하고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환자들에게는 절실하거든요. 배를 이은 천원의 행복. 다섯 분이 백반 다섯 개 맞으시죠? 오, 천원입니다. 사극이에요. 아, 부모 같았네. 아, 예. 아,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 가면요. 단돈 1,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식당이 있습니다. 1,000원에 서 있다. 정말 1,000원입니다. 와. 백반 1,000원. 올해 44세인 김윤경 씨가 운영하고 있는 히읗 식당은요. 사실 재료비도 안 남는 가격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매달 적자는 물론 아침 일찍 보험회사로 출근해 업무를 본 뒤 낮쯤에 식당에 와서 점심 장사를 하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밥값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운영도... 안 그래도 힘드신데 좀 운영 더 하려면 좀 올리셔도 사실 문제 없는데 임대료 어떻게 할 거야 저기는. 그렇죠. 사실 밥값을 올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김윤경 씨가 힘들지만 끝까지 음식값을 1,000원으로 가게를 이어나가고 있는 데는 김윤경 씨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식당은 김윤경 씨의 어머니인 김선자 씨의 가게였다고 하는데요. 김선자 씨는 2010년에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픈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넉넉지 않은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오로지 따뜻한 밥 한 끼를 베풀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따뜻한 밥을 지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김선자 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런데 문을 닫은 지 1년 만인 2013년 5월 기적처럼 다시 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김선자 씨의 소식을 들은 시장의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가게에서 식재료를 가져온 겁니다. 아 된장국 끓이세요 하면서 직접 키운 호박을 가져오는가 하며 아 밥에 넣고 지어요 하면서 콩 한 보따리까지 가져다 주었고요. 이러한 이웃들의 보답 덕분에 힘을 낸 김선자 씨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손발이 마구 떨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식당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됐고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이고. 김선자 씨가 하늘로 떠난 후에도 시장 상인들과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고요. 현재는 딸 김윤경 씨가 김선자 씨의 소중한 뜻과 두 발 벗고 나서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기 위해서 그 어떤 음식보다 든든하고 맛있는 그런 밥 한 끼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인간로. 그들은 천사였어요. 그들이 없었더라면 나와 내 가족은 살지 못했어요. 2017년 7월 8일 플로리다 파나마 시티 해변으로 피서를 떠난 로버타 우르슬라는 그녀의 어머니 바바라와 남편 브라이언 그리고 두 아들과 조카까지 함께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조류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 이 모습을 본 엄마 로버타는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뒤이어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 브라이언과 로버타의 어머니인 바바라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가족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거센 조류에 우르슬리 가족 모두가 바다에 떠내려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그런데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일촉즉발의 순간 무언가 로버타를 잡아당겨 손에 손잡고 아 다행이다. 오, 저 파도 세네요 정말 진짜. 야 인간 로프구나.
그리고 뒤이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해변으로 구조되는데요. 오, 다행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해변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제시카와 데릭 부부가 기지를 발휘해 소리를 친 겁니다. 서로 손을 잡아요. 그리고 팔을 잡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 로프의 길이가 무려 60m 이상. 와, 대단하다. 자, 손을 맞잡은 사람들은 무려 40명가량이 있었다. 오. 그래, 딱 좋네요. 1대1대1 됐네, 1대1대1.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빌리 레이 해리스. 어느 날 자신이 구걸하던 동전통 안에서 값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웬 떡이야 싶었던 그는 반지를 들고 곧바로 보석 가게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반지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 진짜 다이아 반지라고요? 그래서 보석 가게 주인은 그에게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을 줄 테니 반지를 팔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반지를 팔지 않고 그냥 가게를 나옵니다. 정말? 잠시 갈등을 했죠. 누군가의 소중한 반지라는 생각이 든 순간 그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자, 한편 예비 신부 사라 달링은요. 며칠 전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 빌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동전 지갑을 열어 빌리의 동전통 안에 모두 넣었습니다. 이때 그만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동전통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야. 실수였구나. 뒤늦게 반지를 빠뜨린 것을 알게 된 사라는 급히 빌리를 만났던 곳으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각 빌리는 이미 보석 가게 간 뒤였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음 날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빌리를 만나러 간 사라. 그런데 놀랍게도 반지를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빌리를 만나게 됩니다. 야. 사라와 그의 남자친구는 정직한 빌리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은혜를 갚을 방법으로 그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한 3개월 만에 무려 1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모였죠. 게다가 정말 서프라이즈한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는데요. 미국의 N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해서 사라와의 사연을 얘기하던 중 16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정말 꿈에 그리던 가족과 상봉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초고층 빌딩 100m에서 로프로 하강하기, 비행기 위에서 윙 워킹하기 등 듣기만 해도 살벌한 이 익스트림 도전에 모두 성공한, 그리고 지금도 도전 중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남부의 옥스퍼드주에 사는 트리시 웨그스테프 씨인데요. 중요한 건 나이가 무려 85이시라는 겁니다. 어머머머. 85! 그리고요, 무엇보다 이 85 할머니의 아찔한 도전이 더욱 위대한 이유는 바로 할머니의 도전 하나하나가 모두 사회 곳곳에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뜻깊은 자선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아.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도전에 성공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돈을 모금하고요. 그 모금액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군인의 아내로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안타깝게도 2007년에 부군께서 사망을 하셨고요. 이후에 한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래요, 영감이 내 이런 모습을 보면 더 슬퍼하겠지.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야. 영감, 나 지켜봐줘요. 아, 한국 할머니요? 네. 결국 할머니가 이렇게 가슴 아픈 상처와 나이를 모두 잊고 2008년부터 위대한 도전과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합니다. 먼저 유럽에서 가장 큰 상어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체셔주의 미수족관에서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를 시작으로요. 2010년엔 영국 포츠머스의 랜드마크인 포츠머스 S빌딩에서 100m 높이에서 로프를 이용해 수직 강하는 도전에도 성공! 또 2014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길고 빠르다는 영국 웨일즈의 집 와이어 도전도 성공! 그리고 액티비티 중에 가장 최고로 무섭다는 하늘을 나는 경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윙워킹까지 성공! 이렇게 무려 약 10년 가까이 이어온 위대한 도전으로 모인 금액은 자그마치 15만 파운드, 한화로 약 2억 2,5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국민이 네일아트에 빠진 이유. 한 청년이 만든 쓰레기 해변의 기적. 일명 자전거 타는 총리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마르크 리터가요. 지난 2016년 12월 매니큐어 바르는 총리로 또 한 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저기 손톱에 파란 매니큐어 보이시죠? 저 매니큐어를 바르고 인증샷을 찍은 건데요. 그런데 이 매니큐어에 빠진 건 마르크 리터 총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탑클래스 DJ인 아민 반 뷰렌, EDM의 슈퍼스타 하드웰, 네덜란드의 윈드서핑 금메달리스트인 도리안 반 리셀버지까지 셀럽들 사이에서는 이 매니큐어 인증샷 열풍이 불었는데요. 오, 분위기 좋네요. 기사 네. 분위기 좋아요. 네. 그 이후에서는... 아니 뭐 정치가부터 네. 세계 유명 셀럽까지 다 나옵니다. 네. 저 셀럽들이 모두가 참여한 이 사연에는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6살 소년 테인. 안타깝게도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이 소년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아닌 다른 아픈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테인에게는 소원을 이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지막 꿈을 포기할 수 없던 소년은 아빠와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한 끝에 손님한테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1유로 1,300원 이상을 기부해달라는 일명 네일아트 기부를 생각해냈고요. 이 기부 방법을 라디오에서 홍보를 한 거죠. 그리고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네일아트 기부를 시작한 건데요. 이 아름다운 기부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SNS도 적극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 락안이 테인의 방송 출연 4일 만에 약 2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1억 원 이상의 모금액을 달성했고요. 이 모금액은 테인의 소원대로 폐렴 아동들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 이 천사 소년이 2017년 7월 7일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됐네.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나보다는 남을 돕고 싶어했던 이 6살 소년은 누구보다 저 하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특종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물도 맑고 해안도 아름다운 이곳. 관광지 같은데요? 깨끗하네요. 그런데요, 고작 불과 2년 전 이런 상태였다면 믿겨지십니까? 저건 너무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차원이 다른데요. 벌써 놀라신 건가요? 와. 뭄바이 고등법원 변호사 아프로즈 샤는요. 베르소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베르소바 해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안에 쌓인 쓰레기 장벽이 여성의 평균 키를 훌쩍 뛰어넘는 약 168cm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때 청년 아프로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뒀다가는 플라스틱에 누군가 익사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2015년 10월 주말을 반납하고 혼자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쓰레기 앱에 놓고 혼자서 아무리 백날 치워봤자 역부족인 건 당연지사겠죠. 그래서 SNS 잭잭이에 SOS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한 청년의 기특한 생각과 용기에 베르소바 거주자 봉사단을 조직해 본격적인 청소에 나섰습니다. 무려 천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약 21개월에 걸친 청소 작업이 끝난 게 올해 여름. 2.5km에 달하는 쓰레기 해변은요. 그동안 숨겨뒀던 금빛 모래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이 해변의 기적은요.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와 관심이 모아져서 유엔에서는 아프로즈의 해안 정화 활동을 세계 최대 해변 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미셸 오바마 등과 함께 2017년 세계혁신공원대회상에 사회봉사 부분 수여자가 되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2018년 8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온 2살 요시키 군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곧장 가족들은 요시키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헤맸죠. 이거 어디 간 겁니까? 납치가 된 건가요? 자, 결국 경찰과 소방대원 무려 550여 명이 투입됐고요. 잠수부에 체온감지 드론까지 동원되며 3일 밤낮으로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요시키 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시키 군이 실종된 지 4일째가 되던 새벽 6시 반경. 요시키! 너 어디 있었니? 한 노인의 품에 안겨 나타난 요시키. 어떻게 된 거야? 자, 요시키 실종 3일째가 되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8배 오바트 할아버지는 우연히 뉴스에서 유시키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무려 283km나 떨어진 장장 4시간을 운전한 끝에 도착. 요시키야, 이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을 해보렴. 요시키! 자, 그런데 그렇게 수색한 지 불과 30분 만에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자, 골짜기 개울가 바위에서 움츠리고 앉아있는 요시키 군을 드디어 할아버지가 찾아낸 겁니다. 와, 어떻게 찾은 거야? 자, 그 뒤 실종된 아이를 안고 위풍당당 산에서 내려온 오바타 할아버지. 가족들은 요시키를 보자마자 울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 이 할아버지 어떻게 바로 찾은 거예요? 자, 과연 오바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단번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아이들은 길을 잃으면 본능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곤 하지. 찾아서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바타 할아버지는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일본에서 화제의 인물이셨습니다. 자, 일본인들은 그를 슈퍼 자원봉사자로 불렀는데요. 그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8년 서일본 폭우 현장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가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남을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줄 벗어준 히어로. 2017년 12월 13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상가 건물 건설 현장.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지하 1층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얼어붙은 바닥을 녹이기 위해 휘발유를 살짝 구운 뒤 불을 붙였는데요. 아, 불안하다. 그런데 그 불은 스티로폼의 건축 자재를 옮겨 붙었고요. 순식간에 지상층까지 번졌습니다. 시간에 번져. 어머머. 정말 삽시간입니다. 이후 신고 전화를 받고 곧바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소방서 소방관들. 도착하자마자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때 지하 1층에 사람들 있어요. 언제 어디서 공사 자재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한 의섭 소방관은요, 뜨거운 화염과 매캐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공포와 불안에 떨며 구조를 기다리던 네 명의 근로자를 발견. 한 의섭 소방관은 근로자들에게 챙겨간 보조 마스크를 건넸고요. 네 사람은 보조 마스크를 번갈아 쓰며 지상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이동 중 갑자기 한 근로자의 호흡이 빨라지더니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 어떻게? 바로 이때 얼른 이거 쓰세요. 소방관들의 유일한 생명줄 호흡 보호 장비인 면체를 벗어 위급한 근로자에게 씌워준 겁니다. 와. 그리고 얼마 뒤 모두 함께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검은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지상으로 탈출한 한이섭 소방관이 두세 걸음을 채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주고 부축하며 이동하는 동안 유독가스를 많이 들이마신 거죠. 아, 어떡해. 안 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한이섭 소방관.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며칠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 위험한 화마를 뚫고 시민을 살린 그의 소식에 수많은 이들의 격려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한이섭 소방관은 소방관으로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감으로 위험천만한 곳에 뛰어드는 소방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수 한번. 2009년 7월 경기도 양평군.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한 노인이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는데요. 모두가 발을 동동거리던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든 한 남자. 그는 제20기계화 보병의 사단장 임국선 부장이었습니다. 원, 투, 투 스탑. 근데 인공호흡을 10분이나 했으면은 그분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방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평소에 군인은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라는 본인의 신념이 있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전현무 씨가 누굴 구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일단 그 분의 안전을 확인해야죠. 안전하시다. 네. 인증샷을 찍어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라. 왜? 아니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아프신 분이랑 이거 한다고? 아니 아프신 분은 아닌데 이제 좋은 일을 알리자주. 그럼. 이분 진짜 슈퍼맨이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2006년 이라크 파병 당시 사막에서 낙오된 중대장을 직접 구조. 어머. 자, 그리고 2014년 7월엔 약 36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앞둔 당시 최전방 서쪽 끝인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이 근처입니다. 네. 도라산 전망대에서 동쪽 끝인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까지 5일에 걸쳐 무려 249km의 최전방 휴전선을 도보로 횡단. 야. 아니 저분은 인간계에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걸어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걸어보면. 최전방의 어머. 군인들과 경계 근무도 서고 함께 수색 작전까지 수행하는 등 전례 없는 행보로 군 장병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멋있다. 존경합니다, 사장님. 예. 종종 뉴스 보면은 그 일부의 군 간부들이 뭐 방산 비리, 뭐 성추문 뭐 이런 얘기만 주로 많이 들리는데 아 이런 사람 얘기가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장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길 네. 바랍니다. 자 이번에 슈퍼 마린 해병대원의 영웅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한 20대 여성이 군대 나무숲 페이지에 해병대원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거 아주 최근 얘기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사건은 이 글이 올라오기 3일 전 전라남도의 목포 터미널. 중년 남성 A씨가 한 아주머니에게 시비를 걸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요. 급기야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어? 자, 그의 난폭한 모습에 사람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난동부리는 A씨를 막아선 한 해병대원. 야, 네가 뭔데 내 몸에 손대? 어쩌? 야, 너 영창 가고 싶냐? 내가 보여줘! 군인이 국민을 보호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친다면 저는 군복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정말 저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이렇게 카리스마로 뿜뿜 딱 욕설을 퍼붓던 A씨를 기선제압하며 상황을 정리한 슈퍼 마린, 해병대원. 자, 그리고 정말 이분이 끝까지 멋있는 게 놀란 아주머니. 직접 택시까지 태워드렸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좋네.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당시 이 상황을 목격했던 한 여성이 군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다음에 휴가 나오면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라면서 이 실화를 올린 거였습니다.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살맛이 나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그 해병대원의 정체가 이제 밝혀졌는지 궁금해요. 이런 분들은 밝혀져야 됩니다. 누굽니까? 자, 바로 해병대 사령부 연평부대 소속 22세 22살의 서승환 하사. 잘생겼어. 조금입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러네. 멋있죠? 연평부대면 해병대 중에서도 최전방 아닌가요? 최전방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휴가 때 나와서 자칫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 이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사실 본인도 그 걱정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폭행에 휘말려 징계를 받더라도 명예로운 징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어록이네.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입에서. 입에서 그냥 어록만 나오네. 앞으로 저분 만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자, 6월은 포국의 달, 또 내일은 6.25 전쟁 발발 69주년입니다. 늘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저런 참군인 여러분이 있어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3천만큼 존경! 작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일본지역을 강타한 엄청난 폭우. 특히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쏟아진 비는 약 1000mm. 이 역대급 폭우로 사망자 수가 무려 200여 명, 이재민은 3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저 가로수 높은 것만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오카야마현 우라시키시 마비 마을은요. 엄청나게 불어난 물 때문에 무려 4천 가구가 침수. 그래서 구조대원들도 마을 진입이 힘들던 그때 네. 한 청년이 물바다가 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상 바이크를 타고 말이죠. 예? 헐. 수상 바이크? 아니 근데 그냥 평온한 물에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류인데. 하지만 그가 위험을 무릅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배 부탁 때문이었는데요. 야, 선배, 어머니가 집에 갇혀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좀 도와주세요. 후에 지역에서 멀리 살던 후배가 수몰 마을 인근에 사는 친한 형 나이토 쇼이치 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마을이 거의 물에 잠겨 있던 상황. 그 순간, 그럼 수상 바이크를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곧장 수상 바이크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 둥둥 떠다니는 가전 가구들, 게다가 물에 잠긴 집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나이토 씨는 후배 어머니를 찾아 대피에 성공합니다. 그 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들쳐 없고요. 힘없는 노인분들은 일일이 끌어안아서 수상 바이크에 태웠습니다. 아, 진짜 영웅이다. 그런데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폭우 때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암초 같은 지물들에 걸려 다칠 뻔한 상황도 여러 번.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장장 15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쳤고요. 자, 이후에 일본의 대표 일간지 아사히 신문에서는요. 수상 오토바이의 영웅이 120명을 구했다라며 나이토 씨의 활약상을 크게 보도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나이토 씨는 마을의 영웅, 생명의 은인이에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야, 한 명이.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죠. 이게 밤에 움직인 거는 참 대단한 거 같아요. 나 혼자. 네. 본인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의로운 일에 내 취미가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는. 네. 얼마나 또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본인이. 자, 다음 특종. 이번엔요. 무서운 화마 속에서 시민들을 구한 우리나라의 히어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사고가 있었죠. 저거는 정말 네, 너무 빨리 번져가지고 저희가 그 매년 접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산불 맞아요. 같은 네, 모양이었어요. 고성, 네. 제 친한 후배가 바로 그 발화점 바로 옆집에 살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괜찮았어요? 네. 아 대피하고 저한테 영상 보내주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강풍 때문에 더 엄청난 속도로 번진 화마는 약 1,700헥타르의 산림과 주택 516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 소방헬기 51대, 소방관 3,251명이 강원도 화재 현장에 집결, 몸을 사리지 않고 불길 속으로 진격한 소방관들의 사투 덕에 거대한 불길을 단 하루 만에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방대원들과 더불어 히어로가 된 평범한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자 대피령이 떨어져 도로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사회를 비집고 달린 오토바이들. 속초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는 최고은 씨와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곧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던 아이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였죠. 아, 대단하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주변에 자욱해 앞이 보이지도 않고 숨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속초의 라이더 히어로들은 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멋있다. 그 뒤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노인분들 10명을 구조해 대피. 게다가 묶여있는 강아지 목줄까지 풀어줘 화재를 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뿐 아니라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산불 지역에 고립된 할머니를 구해내 자신의 택시로 대피시킨 택시기사님. 그리고 한 병원의 직원들은 구급차가 부족하자 개인 자가용으로 환자들을 이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 모두 다 정말 작은 영웅심들을 발휘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있었기에 대형 재난을 함께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리틀 빅 히어로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혹시 그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 한 병사 이름을 딴 병원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미군들은 그 캠프 이름도 그렇고 건물들에 그 어떤 희생을 병사자. 한 병사들의 이름을 많이 써요. 네, 제가 외관에서 근무했었던 데도 이제 6.25 때 전사하신 캐롤, 이병의 이름을 따 캠프 캐롤이었어요. 캠프 캐롤이죠. 네. 판문점에는 소련 기자가 남쪽으로 월남했을 때 그 사람을 지키다 사망한 장상병의 이름을 딴 장막사라는 막사가 있었어요. 네.
평택 미군기지 김신우 병장 군 응급의료센터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이 군인은 바로 한국계 미군인 고 김신우 병장입니다. 의무병이 돼서 사람들 돕고 싶어. 당시에 가족들은 그의 결심을 극구 말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는 가족 몰래 미군 입대 원서를 제출했고요. 결국 2005년 미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의로운 마음으로 군인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는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1년 반 동안 복무를 수행. 2006년 10월 최전방인 이라크에서도 바그다드에 배치됐습니다.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이라크는 밤이 더 안전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일거를 마친 뒤 가족들에게 자주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7년 6월 어느 날 가족들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평소처럼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돌던 중 매복해 있던 적군들이 불시에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차에 탑승했던 4명의 미군 병사는 즉사. 이어서 그 뒤 차량에도 수류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그 수류탄을 향해 온몸을 던진 한 군인. 그렇습니다. 아휴. 그는 바로 김신우 병장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는 눈앞에 떨어지는 수류탄을 본 순간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의 나이는 23이었습니다. 아이고.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동료 병사들은 김 병장이 저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진정 훌륭한 군인이자 영웅입니다. 하며 애도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리고자 군인에게 수여하는 명예 훈장인 실버스타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잊지 않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 이 순직한 김신우 병장을 기리며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 그 이름을 딴 병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당시 병원 개원식에 참석한 김신우 병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입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신우 병장, 당신의 의로운 이름은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